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4일 화요일 아침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89% 상승, 나스닥 1.47% 상승, 반도체 지수도 1.91% 상승입니다. 유로존은 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독일 2.71% 상승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신고가 가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의 틱톡 인수 의사 있다. 9월 1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을 두고 미국 기업이 인수를 한다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부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섰습니다. 5% 상승이고요. 애플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2%대 상승입니다. 자, 퀄컴도 3% 상승, 엔비디아도 3%대 상승입니다. 나스닥 신고가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PMI 지수가 54.2로 15개월 만에 최고치 발표를 했습니다. 자, S&P 500 내 기업들도 실적 발표, 83%의 기업이 호실적을 발표하는 등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하던 쇼크보다는 오히려 양호한 쪽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일라이 릴리 3상 실험 돌입한다는 소식과 길리어드 쪽 강세 보이는 전일이었습니다. 자, 전전일도 보시면 전전일 보시면 상해 종합도 양호하게 올라온 부분 전일이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중국의 PMI 지수도 52.8로 양호하게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기대감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지금 여기 있는 모습을 보시면 독일과 니케이는 상승 중에 박스권 정도 상황이고요. 상승 중에 박스권 정도 상황이고 나머지 보면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우존스는 240일 틀어 막혀있던 여기 부분 올라타고 난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입니다만 양호한 흐름이고요. 중국도 상당히 양호하게 모든 이평선 다 올라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죠? 그러한 큰 조정은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환율도 약달러 기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193원 죄송합니다. 원달러 환율 1193원 현재 1200 밑에서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약세, 유로 달러 보시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만, 그리고 엔달러도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약세 기조 중에 반등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반등하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기존의 언택트 관련 종목들 강세 보였던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제 의견은 거의 퍼펙트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가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연속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실적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밀렸고요. 자, 기존의 언택트 관련 주 조정 먼저 받았으니까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퍼펙트. 자,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NC소프트도 게임주 중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료도 먼저 좀 조정받은 경향이 있는데 전혀 좀 강하게 반등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위시한, 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강세였는데요. 셀트리온이 허주마 WHO 사전 적격성 평가 인증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 보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자,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더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제 관련주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신고가 랠리 가면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 5G도 돌았을 때 됐다, 조정을 또 좀 받았거든요. 추가 상승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전지 LG화학이 이틀 연속으로 상당히 강하게 20% 가까이
저 큰 대형 우량주가 20%를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해요. 그만큼 주도주,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주도주 장세이긴 하나 키 맞추기 양상으로 조금씩 다른 섹터, 가격적 메리트 있는 섹터에서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순이님 반갑습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습니다. 0.07% 상승이었고요. 코스닥은 1.5% 상승입니다. 자, 전일 기관 외국인이 삼성전자 내지는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조금 계속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해준 코스닥은 어떻다? 1.5% 올라간다 이겁니다. 강력한 상승을 가져오려면요 반드시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선물을 좀 안 사준다 그랬습니다. 선물을 여기 보시면 누적으로 보시면 6월 만기일 이후부터 지금 누적 수량을 보시면 탑을 찍고 꺾이기 시작합니다. 2만 6천 계약 정도 탑을 찍고 지금 한 6천 개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격적인 매도라 보기에는 공격적인 매도라기보단 선물을 슬슬 이제 조금 차익 실현하고 그죠? 선물 저기 밑에부터 사왔거든요. 현물을 좀 사들어가려는 포지션 변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일 것 같고요. 코스피 0.3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8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시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선물 보합입니다. 다우 선물은 0.02%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은 0.08% 하락 중입니다만 오름폭에 비교를 한다면 양호한 편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은 적정한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정도 큰 폭 변동성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31만 5천원 무너지면 차익 실현 하시고 여기 28만원 인근 가면 사놓으라 그 전략대로 했으면 그죠? 요 중간 과정 또 피하고 추가 상승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죠?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 여기 추가 하락은 피하고 그런 상황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하셨으면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헤어스케어. 지금 현재 99,600원 시도 넣고 있는데요. 10만원을 강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일단 11만원 여기 틀어막혀 있었는데요. 11만원 가면 좀 저항을 받을 테고요. 적당히 세게 안 밀려야 12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계속 지지부진합니다만 이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조정받아서 55,500원 정도 위치로 오게 된다면 20일 인근이니까 그때 위에서 차익 실현했던 부분은 여기서 다시 재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참 지지부진한데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키 맞추기 양상으로 충분히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권역이다. 중장기 가능하다 의견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커피 한잔 하십시오, 꽁수님.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면 힘들 거예요.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5G 돌아선다 했지 않습니까? KMW 바로 가잖아요. 그죠? 이런 포인트가 닥터K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켜봤으면 인정하실 겁니다. 그죠? 20일 인근을 공략을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20일 인근. 어머나, 카카오 날라가네. 홀딩입니다. 들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좋아 죽어요. 사자마자 NH는 한국 사이버에이지 10% 먹어내고 사자마자 카카오 10% 인근까지 가고 있네요. NC소프트 플러스 전환했고 그분. 야, 우리도 플러스 전환 1번 직전. 꽁인 어디 갔지? 참. 그죠? SK하이닉스 살 수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자, 셀틴 헬스케어. 갑니다. 코스피 0, 코스피 1%대 상승. 코스닥 0.66% 상승. 자, 기관 외국인 힘없이 우리 개인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우. 판타스틱. 판타스틱이에요. 자. 모든 부분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마구마구 흔들어 제끼고 빨리빨리 순환매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자, 갭으로 날랐기 때문에 여기 안 깨면 최고 좋은데 여기 정도 2260 정도만 안 깨면 일단 양호입니다. 자, 코스닥도 상당히 양호. 전일 고점 안 깨면 베리굿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쌍끌이 매도입니다. 선물 잘 안 사죠. 선물 잘 안 사준다는 거 간파했습니다. 뭐 너무 쉬운 거라서 간파란 표현이 좀 못합니다만, 그런 거 따위 신경 안 쓰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외국인의 매매 행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선물 잘 안 사줘요. 그런데 현물을 사줍니다. 현물을. 자, 도우님 어서 오시고. 현물을 사줍니다. 선물 매도하면서 현물 사준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도우님은 카카오 끝까지 홀딩한다 해가지고 잡아 먹었겠네요. 그죠? 어제 익절했는 뒤 들고 가야지. 그죠? 그래서 리딩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미쳐 날뛰는 애들이 지금 미쳐 가거든요. 뭐? LG화학 봐요, LG화학. 이틀 만에 지금 20% 가까이 가, 또 간다. 와, 참. 그죠? 야, 여기 박스권 좀 지지부진해서 사들어가기 뭐하다. 챙겨 먹고, 몇 번 챙겨 먹었거든요. 조금 조정 받으면 들어가야지 했는데 그냥 뛰어버립니다. 기회를 안 줘요. 이런 것들 간파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전고점 인근이긴 합니다만 들고 갑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왜? 가는 놈 못 따라오거든. 이거 부담스러워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갑니다. 신고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반등 시도 나옵니다. 하이닉스도 좀 질러놨어요. 이거 9만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9만원 이상. 그죠? 예, 92,000원까지 딱 노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간 게 없기 때문에. 간 게 없어요. 지금 이거 봐요. 한 반년 가까이. 지금 간 게 없어, 간 게. 근데 더 빠진다고? 아유, no, no. 그죠? 김엠더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저것도 들어가면 됩니다. 고영이를 슬쩍 담아놨어요. 아무리 퍼스픽 중장기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체질에 중장기가 안 맞네요. 그죠? 딴 거 바다닥 끓인 거 많이 보이는데 그냥 적당히 올라가면 청산하고 넣어오겠습니다. 내가 도우님 글 적기 전에 내가 멘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익절했대. 그렇게 하면 예전에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세방 그런 거 못 먹어요. 닥터케 이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세방 먹었거든요. 야, 참 지나고 보면 더 갔어.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냥 상한가 세방으로 만족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가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종목, 아 그거 안 던졌으면 지금 어디가 있는데, 그죠?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데, 그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빠졌으면요. 그죠? 딱 지나가면 그냥 딱 잊어버려요. 교훈만 취하고. 자, 미국 선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선물하고 좀, 하이사. 이거는, 본장을 포함 안 하는 거니까, 지금 슬쩍 조정받는다 해도, 본장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현재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요, 갭 상승했다가 밑으로 막 꼽히고 이럽니다. 그죠? 미국 선물 찔끔 빠진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죠? 기관 외국인에 물론 파워는 여전하겠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의 이 힘이 상당히 막강해졌어요. 야,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돼요. 단기 고점 부위를, 이렇게 단기 고점 부위를 막 돌파하는데,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더 갑니다. 코스닥 더 가면 뭐가 갈까요? KMW, 셀틴 헬스케어 이런 거 빼고 갈까요? 자, 삼성전자. 자, 오늘 정도에 슬쩍 발 담그는 겁니다. 신규 매수. 한 방에 다 말고. 그리고 좀 더 쳐줘도 또 매수. 왜? 밑에 20일 받치고 있거든요. 들었잖아요. 그죠? 저기 위에 꼭대기, 단기 꼭대기에서 사면 안 된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쭉 빠지잖아요.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오늘 같은 날 사는 겁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분할해서. 그죠? 모레 이렇게 분할해서 그렇게 사들어가는 겁니다. 1차 물량 정도. 자동차도 또 반등합니다. 조선주 이거 뭐야 이거. 어저께 그렇게 빠지더니
건설주, 현대건설도 중장기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제가 올려놨어요. 야, 건설주가 상당히 강해 갑니다. 이렇게 저가 메리트가 있는 권역이 돌아설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강세. 증권주도 강세네요. 자, 바이오. 뭐 비교적 양호하네요. 핀테크도 비교적 양호. 5G. 휴대폰 부품. 휴대폰 부품이 양호네. 게임. 오늘 또 가려는 모양입니다. 게임도 양호. 반도체 소부장도 양호. 수소차. 엔터도 뭐 양호하다 할 수 있겠네요. 그죠? 2차전지 또 가. 와, 대단해. 수현님, 우리 팀원으로 합류하십시오. 그죠? 혼자 사신 것보다 100번 나을 거라니까요. 삼성전자를 오늘, 내일, 모레 이래 정도 분할로 이제 가능하다고요. 이 실컷 이거 피해내고요. 그죠? 고형 샀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대답하기엔 좀 그래요. 그죠? 근데 보고 있잖아요. 샀어요. 그죠? 어저께 단가도 물어보셨는데. 카카오 단가도 물어보셨는데. 그죠? 아, 어저께 목소리 되게 안 좋았죠. 그죠? 오늘도 사실 잠 거의 못 잤어요. 그죠? 뭐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아, 좋은 쪽으로는 완전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고, 안 좋은 쪽으로는 표현을 하자면 그 수면 뭐라고 그럽니까? 푹 자질 못해요. 그죠? 수면 장애라 그래야 됩니까?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깹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던지고 자야 되는데 미국 괜찮은가 안 보고, 그죠? 참.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은 반드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카카오 여기서 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욕을 했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우리 이만큼 먹는데 여기서가 실컷 물려가지고 이제 본전보다 조금 올라가잖아요. 매수포인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것도 테레비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 다 믿고 사잖아요. 테레비 나와가지고 그러면. 삼성전자 막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면 여기 정도 뭐 참아내는 거야. 큰 문제가 없지만 왜 해필 중장기를 여기서 시작하냐 말이지. 오늘 정도, 내일 정도 조금 더 처지면 줄 딱 꺼놨잖아요. 그죠? 56,000원. 이런 정도부터 시작하면 안 물리고 시작하고 얼마나 좋아요. 꼭 물려가 시작해야 됩니까? 암만 중장기라 하지만. 셀트리온 전략도 퍼펙트 아닙니까? 퍼펙트. 그죠? 30만원과 33만원에 박스권 이룰 거다. 밑에 사고 위에서 던지고 적절히 해오시라라고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31만 5천 깨지면 던져야 된다 말했고, 그 던진 거는 여기 28만 인근으로 사면 된다. 던졌고 잘 피해내고 여기서 다시 사고 올라가고, 그죠? 이 이야기 들었다. 7번 눌러 예의야. 퍼펙트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물론 본인들 투자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검증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는 간파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자료를 뽑은 게
토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입니까? 저도 손절하거든요. 저도 손절하는데 누적으로 저에게 수익 공개해 주신 우리 팀원 있어요. 그죠? 100%. 이 사람 100%입니다. 두 명이 100% 따르거든요. 두 명이 무조건 해라는 대로 합니다. 뭐 사하면 뭐 사고 뭐 팔아면 뭐 팝니다. 두 명이 딱 그러거든요. 100% 리딩 따른 계좌 3월에서 7월 수익이 6천만 원으로 하는 직장인이에요. 59% 수익입니다. 한 달도 마이너스 없어요. 그죠? 3월달 1,400만 벌었습니다. 690, 220, 817, 400. 이 400을 수익을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산 안 된 NC소프트와 셀트리언 헬스케어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현재 지금 포트는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7월달 수젠텍하고 이런 거 많이 먹었거든요. 플러스 마감했고 이번에 지금 플러스 전환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또 플러스 되거든요. 검증해 보십시오. 들어가셔가지고. 그죠? 한번 믿어주셨으면 조금 더 믿어주면 좋은데 경제적 자유 되게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프리드마 이렇게 해야 내가 말이 편하게 나오네. 그지? 기회를 저한테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다 보면 삼성중공업의 케이스가 그래요. 26%, 30% 가까이 먹고 그 다음 들어가가 10% 깨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근데 쭉 있은 사람은 그죠? 15% 이상 수익 아닙니까? 16%. 근데 어중간한 시점에 26% 못 먹고 들어온 사람은 그 뒤에 손절부터 시작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손절이라 생각하겠죠. 근데 저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러면 좀 긴 흐름으로 같이 하면 누적 수익으로 다 바뀌는데 뭐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잘못이겠죠. 전부 다 먹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에요. 고용도 올라갑니다. 고용도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긴 흐름으로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죠? 빠이빠이 하신 분 빠이빠이 하셨고 끝까지 믿어주는 분은 끝까지 남아서 수익 잘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검증해 주십시오. 어휴, 수술, 날씨 더운데. 건강하고, 땡큐. 상당히 재미있는 거 있어요. 닥터K가 닥터K 수익 현황 올리면 안 봐요. 그죠? 닥터K 수익 현황 올리면, 이거 봐봐. 한 명 봤어, 한 명. 이거 내가 본 걸 거야, 아마. 제대로 올라갔나? 안 봐요, 안 봐.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가? 24승 1패에요, 24승 1패.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그죠? 27,000달러 수익이고, 여기 다 있습니다. 6위. 그죠? 여기 다 있어요. 이거 실전 계좌거든요. 다 증권사 계좌입니다. 말만 하지 않는다고요. 보여드린다고요. 그죠? 솔직히 저는 보합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먹은 것도 있는데 손실 난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큰 수익 못 냈다 생각했는데 와 전부 수익인 거 보고 상당히 너무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팀원들 플러스 난 거 봤죠? 팀원 시원하게 강하게 수익은 많이 못 내드렸습니다만 연간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연간으로 아까 59%인가 수익 났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몇 프로인지. 59% 맞을 거야. 그죠? 아니 연간으로 몇 프로 수익 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수익 낸다. 오면 무조건 저 수익 낸다. 장담 못해요. 저는 거짓말 내지는 과장 광고하지 않습니다. 59.2%입니다. 연말까지 30% 깨졌다 해도 그러면 30% 수익 아닙니까? 1년에 30% 수익이 작습니까? 여러분들. 1억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결코 작지 않다 전 생각합니다.
이 페이스대로 적절히 가면, 그죠? 59% 수익인데, 더 잘 해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삼행제에서 대박을 내서 그래요. 셀트리온 삼행제에서.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하고요. 구독 옆 가입하시면 닥터케이 후원하는 자발적 시청료 납부해주시는 후원자 되시는 겁니다. 한 분도 없어요, 후원자가. 참. 카카오가 갔다가 땀 미네. 야, 진단 키트를 조집니다. 차액 실험 물량 상당히 나오는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도 차액 실험 물량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를 대박 띄워요. 자, 패턴이 그렇다니까요. 패턴이 지금 간 애들은 빨리빨리 차익 실현 나오는 부분 많고, 이거 안 간 애들, 이 건설주들 지금 난리잖아. 그죠? 뭐 특별히 좋은 게 뭐였습니까? 저가 메리트 있다 이겁니다. 여기 날려요. 그죠? 그러면 이 화장품 쪽도 날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슬쩍 아모레퍼시픽 들어가 있거든요. 이 너무 안 갔거든요. 화장품 막 이마트도 제가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마트도 갑니다. 중장기 5개 말씀드렸어요. 1년 후에 보자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현대건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마트,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5개예요. 1년 후에 볼게요. 중장기는 지금 같은 때 하는 겁니다. 그죠? 꼭다리에 사가 물려가지고 중장기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 가능한 종목. 야, 바이오도 없고 2차전지도 없고 뭐 없네? 언택트 없네? 없어요. 그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중장기. 꽁이 굿모닝. 우리 꽁이가 끝까지 믿어주는 또 다른 1인입니다. 그죠? 야, 꽁아, 헨시소부터 8만 4천원 더 왔다. 아, 84만원. 야, 참, 이거 플러스 낼것 같다, 야. 응? 하는 폼이 그래. 먼저 조정받았거든. 1등을 접근하시라. 1등을. 자, 선물을 외국인이 플러스권 전환 일보 직전입니다. 10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다가 들어올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 한다고요? 좌우지 장지지지 좌우지 장지지지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 한다?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 합니다. 조금 조지면요, 조지면 빠지고요, 들어올리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외국인 선물이에요. 그죠? 양호.
이거 이 빠른 순환을 어떻게 잘 맞춰낼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삼성중공 어저께 6%가 빠졌어요. 대번 들어올립니다. 이 건설주 갑자기 부럭 하고 가잖아, 그죠? 여기도 뻘거스름해요. 여기도 화장품. 꽁이 휴가 갔니? 혹시 휴가? 혹시 부산 온다 그랬잖아. 오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회 사줄게. 올라가는 길에 전화 한번 해. 남편하고 애기하고 같이 왔을 거 아니야. 내가 회 한 사라 사줄게. 한 사라라면 좀 그렇고 한 접시 사줄게. 양산에서. 올라가는 길이야. 부산하고 딱 붙었어.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야, 이거 지금 시장은 1.3% 올라가는데요. 삼성전자 2% 올라가네. 하이닉스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야, 자동차, 현대차 5%가. 자, 기관 외국인 코스피 매도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곧 아마 매수 전환하려는 가 봅니다. 선물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70만 계약 플러스. 자, 기관도 매도폭 코스피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541억 매도폭 450억 정도 규모에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정합니다. 연기금입니다. 그것은 지금 한 8,900억 정도에서 돌려내고 있는 상황. 기관도 도훈님이 5,000원으로 슈퍼챗 땡큐. 자, 도훈님도 한잔 시원하게.
선물 양호한 편이고요. 소프트도 좀 많이 반등했다 이거죠. 자, NH 한국사이버계열차 같은 경우 좀더 조정받으면 20일 정도 오면 다시 사놓을 겁니다. 자, 환율 적당하고요. 1192원. 자, 니케이 상승 출발 1.12% 양호. 요 디스코 팀 K 디스코 잘 지내냐? 야, 팀 K는 다르잖아. 여기서 절반 던졌고 이거 뭐 들고 있었겠습니까? 다 던지고 여기 근처에서 다시 매수. 그지? 그렇게 했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래도 제법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지? 3전 다 던지고 오늘 다시 들어갔대.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그죠? 이런 거안 두드려 맞고 있다가 챙겨 먹고 챙겨 먹은 만큼 여기서 다시 사놓고 또 올라가고 사자마자. 그게 되기 시작하면 선수가 슬슬 돼가는 거지. 야, 디스코야. 형이 딱 한마디만 할게. 너의 말을 100% 내가 그냥 인정을 하고, 응? 있지만, 아직까지 같이 더할 필요 있다. 응? 디스코야. 5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너가 매우 바쁘다는 거 알고 있어. 바쁜 거 지나면 같이 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아직까지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난 권유할게요. 그죠?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셀트리온으로 돈 벌어서 안마의자 샀잖아. 그지? 참. 이제 뭐좀 아는 듯 해도 내가 옛날에 최고 후회한 게 우리 선생님한테 1년 배우고 딱 나온 거 진짜 최고 후회했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더 배울 걸. 나와서 나중에.
너무 어렵게 적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요. 디스코야. 자, 나스닥 플러스 돌아섰습니다. 자, 다우도 플러스 돌아섰고요. 자, 외국인이 선물 600개 가까이로 플러스 전환 이후에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2% 상승. 자,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전환 직전입니다. 뭘 사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뜬금없이 대림산업을 사들어와. 건설주 중에 대림산업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대림산업. 현대건설 들어오네. 삼성전기, 네이버. 야, 건설주를 미친듯이 사네, 오늘. 그죠? 더블유게임즈. 기존에 강세 보이던 업종은 삼성전기 네이버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저가 메리트 내지는 턴 어라운드 하려는 그 섹터에 오늘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매도하네요. LG화, SK하이닉스, SDI, NC소프트 기존의 주도주 오늘 매도합니다. 외국인이. 그죠? 현대차도 매도. 근데 잘 가? 어쨌든. 참. 아유. 모닉, IPS, 천보, BH. NH는 한국 사이버겠지. 셀트리온 제약. 다 나와.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 던지네. 에코프로비엠하고 동진 세미캠.
자, N소프트 여기서 한번더팡 하고 치고 하면 그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나간 궤적을 한번 잘 보시라.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팍 죽으면 여기서 비리비리하다 끝장나는 게 기본이거든요. 정석이거든요. 팍 죽은데 올라타고 잘안 죽고 횡보하다가 다시 더 띄우면서 갑니다. 이거 1등이라서 그래요. 1등. 그죠? 여기에 이제 저항권이라는 건 누구나 주식을 좀할줄 아는 사람이면 저항권이라는 거다 알아요. 어느 정도. 그러나 이 던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모양이 그죠? 이거 돌파하고 좀 적당히 숨고르기 나오다가 이 상단까지 갈 폼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한 축을 게임의 한 대장인데 이거 그냥 밑으로 비실비실 보낸다고요? No. 가격 메리트 있다 생각해서 들어오는 세력들 잡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도 버텼는데 그죠? 적당히 좀 숨고르기 하다가 한번더 치고 가면 플러스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 있습니까? 이런 거 꼭대기 물리면 안 돼요. 사라는 자리 아니죠. 사라는 자리는 이런 데입니다. 와, 이거 상한가 세번 가까이 간거 이거 놓쳐가지고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자마자 박살납니다. 잘못하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모멘텀 충분히 있어요. 먼저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자, 10만 원대 저기 돌파만 강하게 한다면 별 무리 없다. 최근에 외국인들 사들어옵니다. 이틀 빼고 계속 사들어와요. 그죠? 야, 닥터 K야, 너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밖에 이야기 안 하던데? 딴 거는 겁나서 못하겠어요, 솔직히. 믿음이 가고 어느 정도 제 기준에 들어온 종목은 셀트리온 형제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저는 그죠? 밑에 제약군은 좀 다릅니다만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임상 실패 하나 딱 하고 해봐요. 박살납니다. 그죠? 그래서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쫄보라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안 깨지고 안 깨지고 천천히 가다 보면 저기 위에 있습니다. 그죠? 대박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한 방씩 터주기도 합니다만, 그죠? 카카오 이거 전고점 뚫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죠? 옛날 같으면 벌써 던졌거든요.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하는 것 같으면요. 사고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놓고 막 계속 매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팀원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버리면 직장인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길게 들고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야, 근데 하이닉스 참 지지리도 안 간다. 자,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자, 선물 더 사요. 1395개 더 사면서 코스피 1.44%까지 갑니다. 와우. 코스닥 0.73% 상승. 밑으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6월 말 인근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7월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상방용으로 본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버스 여기서 한번 딱 이야기하고 푹 빠졌는데 그 다음에 다들 올려가지고 토해냈고 그 다음에 인버스 어디에 한번 했더라? 한 번 더 하고 그것도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냥 보합해서 던졌죠. 그 이후로 인버스로 이야기를 안 해요. 인버스를. 그죠? 그만큼 타점이 좋은 겁니다. 타점이. 인버스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물려있는 사람 천질 겁니다. 인버스. 시장 빠진다. 빠진다. 그래가지고. 그죠?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간다고요. 자,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죠. 지금 미국 기업 미국에서 지금 그죠? 총영사관 서로 빼, 방 빼 하고 난 다음에 방 빼 하고 난 다음에 중국도 너도 빼 딱 이랬잖아요. 틱톡이라는 중국 기업을 조지려고 하는데 끝까지 조져야 되겠다 싶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는 걸 틀어막지 않을까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인수한다면 인정 딱 이러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기는 때리는데 풀파워로 때리지 않습니다. 자세 나옵니까? 닥터기 그래도 격투기 좀 했는데 풀파워로 때리지 않는다고요. 그냥 틱틱틱. 그죠? 왜? 싸우는 신용을 해야 지지율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을 위하여. 그죠? 경제 협약되어 있는 부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말만 넣으면 관세 때린다 그랬습니다. 말만 넣으면. 야, 뭐 그거 안 들어주면 관세 때린다? 그게 자기 무기였고 자기가 해왔던 행태인데 전혀 그게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이때까지 대선, 그러니까 재선을 해낸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요. 주가가 위로 가 있었던 사람이 재선에 당선됐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조 바이든이 만약에 되면 나처럼 이렇게 주가 제대로 관리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불법만 아니면 그죠? 위로 끌어당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베이스가 저는 있거든요. 그죠? 트럼프는 사활을 걸고 주가를 끌어당기려 할 것이다.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죠? 민심이 흉흉하죠. 북한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어요. 중국하고도 매일 싸우고 있어요. 주가까지 박살난다. 대선 무조건 필패입니다. 그래서 이거 끌어당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거다. 이렇게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흔들흔들해도요.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위기의식 느끼는가 하면요. 이렇게 20일 깨면서 이렇게 장대 한번 빡 무너지고 반등 못하고 비실비실하다가 한 번 더 깨질 때 그때가 진정한 하락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엉뚱하게 인버스 들어가가지고 물려가지고 쭉쭉 가지 마시고 그죠? 제 생각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고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하십시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전일 강세 보이고 지금 현재 선물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 선물이 확 땡기면서 1639계약 땡기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42%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0.78% 상승,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56억으로 현물 코스피 매수 전환 일단 했습니다. 자, 연기금도 매수 전환 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오늘 흐름은요 며칠 조정받았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잘 가지 못했던 건설주 상당히 강하게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현대차가 아까 5% 가는 것도 봤는데요 4%대 상승. 기존에 좀 강세 보였던 진단키트 오늘 대규모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언택트 관련은 네이버 카카오는 양호한 반면에 결제 관련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5G 비교적 약세. 그린 뉴딜 강세. 기존의 게임주 아침에 조금 주춤하다가 또 강세 보입니다. 넥슨 GT가 11% 추가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 쪽도 슬쩍 붉은 불이 돌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LG화학이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도 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이 못 갔던 저가 메리트 있는 섹터들 외국인들이 주워 담는 거 보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고점 부위만 아니다라면 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